저는 맨날 맨 마지막으로 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할게요.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씩 앉으세요. 지난 2개월 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번에 상황이 호전이 되어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전을 허락하시기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많은 아이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큰지를 바로 알아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아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성전이 얼마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 것을 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장로님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원식간에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며 전도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이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교회 올 때 꼭 챙겨와야 하는 준비물이 있는데 자, 가방 안에 성경책 있으면 얼른 꺼내봅시다. 성경책 꺼내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다 함께 찾아봅시다. 혹시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에 뜨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포인터를 뒤에 두고 왔는데 네 죄송해요. 제가 받아놓고 왔네요. 자 성경책 얼른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우리 친구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조금 답답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참아요. 전도사님이 마스크를 쓸 수 없어서 말씀을 전하느라 우리 친구들 마스크를 꼭 해주세요. 물론 전도사님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 조심해야겠죠. 자, 아직 못 찾는 친구들은 선생님 도와주세요. 손들면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안녕. 성경책 찾고 함께 예배드려보도록 해요. 앞에 보면 돼요. 없는 친구들. 자, 다 준비됐으면 우리 오늘은 선생님들 한 절, 친구들 한 절 누가 큰 소리로 하는지 한번 우리 인원수가 제가 볼 때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선생님들 한 절, 친구들 한 절 마지막 60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먼저 준비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친구들 아무도 없나봐. 여기 10명 아니죠? 10명 넘게 왔어. 자, 친구들 시작. 그대왕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에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성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우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가두시소서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신부들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전우사님 볼 때 짱짱짱이네요.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우리 교회에서 몇 달 만에 예배 드리는 줄 알아? 얘들아? 몇 주 만에 예배 드리는 걸까? 10주. 10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3월 1일부터 우리 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3월 1일, 3월 8일, 15일, 22일, 29일, 4월 5일, 12일, 저 선생님 짱이지? 진짜 똑똑하지? 5일, 12일, 19일, 26일, 5월 3일, 5월 3일 어린이주, 5월 3일, 5월 10일 어버이주일, 오늘 5월 17일, 우리 11주 만에 교회 모였어. 짱이다. 근데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볼 때는 아마 집에서도 진짜 열심히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원고랑 사탕바구니를 또 두고 왔네요.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전도사님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이렇게 덜렁덜렁 하고 있어. 미안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친구들이랑 여기 은연부 부서에서 예배 드린 날보다 영상 예배를 드린 날이 더 많더라고, 올해. 그래서 정말 충격과 공포였어요. 우리 이제 은연부 부서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기쁜데,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말씀 시간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있었다. 무슨 시간이었을까? 초성 퀴즈! 근데 우리 친구들이 초성 퀴즈를 11주 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기 모인 모든 친구들은 아마 집에서도 예배를 열심히 드렸을 거라 생각해서 11주치 초성 퀴즈를 다 가져왔어요. 자, 아마 11문제 나갈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친구들 하나씩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도사님 이 간식 바구니에 있는 간식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정답 맞춰보면 좋겠네요. 자, 바로 첫 번째 문제. 전사님도 답을 봐야 돼? 헷갈려요. 자, 첫 번째 문제. 힌트 줄게요. 힌트. 문제는 영상 예배의 설교 순서대로 나와요. 영상 예배 설교 순서대로. 첫날 무슨, 전사님이 무슨 얘기 해줬더라? 둘째 주에 무슨 얘기 해줬더라? 생각하면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예배 잘 들으셨나 제가 확인해봐야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민준이 진짜 빨랐어요. 민준이? 포도주.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저 웬 포도주예요. 우리 10주 전에 들은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어디에서였을까요?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요? 정답.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혼인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야. 근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당시에는 엄청 곤란하고 엄청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이 곤란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는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알아본경? 기적. 정답이에요. 나오세요. 민규가 너 진짜 짱이다. 기적, 표적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 그 기적이 바로 표적이었어요. 와, 선생님들 우리 네 친구들이 말씀 진짜 잘 듣고 있었네요. 자, 두 번째 주에 어떤 말씀 들었더라? 민준이 너무 혼자 다 맞추면 안 돼. 우리 친구의 기회를 주자. 알려줘도 돼요? 힌트 줘도 돼요. 우리 민준이가 힌트 주세요. 알려주는 건 안 돼요. 알려주는 거 안 되고 힌트. 자, 힌트 줄게. 이 사람의 하인이 아팠어요. 숫자예요. 아주 큰 숫자랑 관련된 이 사람의 하인이 아팠어요. 하늘이? 백부장! 정답입니다! 진짜 옛날 설교였는데 맞추는 게 대단하다. 백부장의 하인이 아팠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예수님, 저의 하인이, 제가 사실 하인이 진짜
진짜 많은데 그 중에 딱 한 명 하인이 아파서 곧 죽을 것 같아요.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했더니 하인이 뿅 병이 낫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셋째 주에는 자 힌트 줄게요. 예수님이 난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난 모습을 난생 처음 봤네. 예수님이 와장창창 어디에서 막 되게 화를 내셨어. 현민이? 성전 정답입니다. 진짜 잘한다. 너 대단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뭘 했길래 예수님이 화가 나셨을까? 더 비싼 걸로 가축을 팔고 그랬어. 맞아요. 장사만 한 게 문제가 아니야.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거짓말해서 막 아 이거 돈 더 줘야 돼요 막 거짓말하고 막 힘든 사람들한테도 돈을 많이 내서 이걸 꼭 사야 돼 라면서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민준이 진짜 짱인데. 그래서 맞아요. 예수님이 채찍을 가져가서 이 타다가 여기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아주 잘 들었네요. 자 그 다음 주 말씀에서는 답을 봐야겠다. 자 너무 많아. 이거 기억났어. 민준아 너 답지 본 거 아니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자 힌트 줄게요. 힌트가 있어. 자 회당에서 예수님이 막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날에 허리가 등에 이렇게 굽어가지고 등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왔어요. 선유! 안식일! 안식일 정답! 진짜 최고다 너네! 잘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등이 굽은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병 고치면 안 되잖아! 이랬더니 예수님이 막 떠들면 안 되지. 여기서 병 고치면 안 되지. 일하면 안 되지. 안식일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옳은 일이야. 라면서 그 사람들에게 진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오늘 초급 퀴즈만 하다가 설교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이었냐면 자, 영상에 들으신 분들 전사님이 인형 이때 등장한 인형 전사님이 손으로 만들었다 얘들아? 몰랐지. 너무 예뻐서 자랑 좀 해봤어요. 이렇게 인형이 등장했어. 어떤 두 명이 등장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짜 필요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맹인이라는 말을 다른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다 우리 친구들에게. 스토리는 기억이 나는데 정답은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맞힐까? 두 명의 소금이요? 선생님 아웃. 네 소금 아니고요. 네 선생님 소경 정답입니다. 나와서 받아가시고 아무 나올 주고 싶은 친구 주시면 돼요. 이따가 관심 못 받은 친구 선생님께서 주시면 좋겠네요. 자 소경 정답이에요.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 내가 무엇하여 주길 원하니? 라고 하는 예수님께 저 눈을 뜨고 싶어요 예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눈이 번쩍 떠져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짜잔 띠용. 바닥에 주저앉아서 맞아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매일매일 아 기억났어 이것도 기억났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이 말씀은 어떤 행동을 보여줄게. 선생님이 그 야자 수입을 흔들면서 야자 수입을 맞아요. 그 옷을 바닥에 깔고 주영이 호산나 정답입니다. 야자 수입같이 생긴 동면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사람들이 호산나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어요. 맞아.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호산나의 뜻은 무엇일까요? 호산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호산나의 뜻은 찬송합니다. 우리의 왕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자기의 겉옷을 귀한 옷을 막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렇게 바로 넘어가 버렸다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하던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 맞아. 전도사님이 수염 달고 나온 거 보셨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나한테 아주 멋진 한 자리를 주실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왕이실까 진짜로? 예수님이 진짜 왕이실까? 저렇게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진짜 왕이실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평생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거야. 왜냐면 물고기 몇 마리? 물고기 다섯 마리. 아니 물고기 두 마리. 떡 몇 개? 다섯 개로 5,000명을 넘는 사람 먹인 사람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평생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얘들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어떻게 되셨을까? 맞아. 여기 정답 판매기, 정답 자판기가 여기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명을 쓰시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했던 거 전도사님이 말한 거 기억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이 아니었다. 끝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온유 다 온유 안 했었지 안 했었지. 온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 얘들아 부활이 무슨 뜻인지 알아? 다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북이 연기요. 맞아. 전사님이 거북이 토끼가 업어줬어. 토끼가 진짜 힘이 세더라고. 거북이를 업고 막 뛰어가더라고.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와 캥거루와 꿀벌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막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얘들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선생님 거북이였어. 너무 귀여운 거북이였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하게 닦기 위해 무덤으로 갔는데 며칠 만에 며칠째 되는 날 갔을까? 며칠째 되는 날? 3일! 다 정답을 맞춰서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슨 무덤에 예수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셨지? 우리 예수님 시체 어디로 가져갔나 봐! 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살아나신 분을 왜 여기서 찾니? 하늘로 아직 안 올라가셨어요. 죄송해요. 살아나신 분을 여기서 찾으면 어떡해. 예수님은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여인들에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혹시 그 다음 얘기 기억나? 맞아. 막 달려갔어. 토끼와 거북이와 캥거루와 꿀벌이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맞아 잘 봤네. 그래서 이 여인들도 달려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는 최고로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예수님이 근데 부활하시고 우리 안 맞힌 친구 한번.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을 선생님 조금 어렵게 냈어요. 답답해. 힌트.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이라는 한자 올까? 너도 천자구나. 하늘 천 할 때 그 천인데 민선이. 발음을 조금 뭉개 볼까? 상 말고. 상이면 모르겠어. 천. 큰 소리로. 할 수 있어. 맞아 그거야. 그렇지. 맞아. 정답은? 제 맞추지 않았어요? 안 맞췄어요 아직. 맞췄어요? 아 이건 맞췄어요. 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 민선이 대답해 보세요. 우리 민선이 정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를스. 자. 오를스. 저 보자마자 생각났어요. 좋아. 자 하나 둘 셋. 승천 맞아요. 정답이에요. 우리 민선이의 마음의 대답을 전도사님이 들었어요. 민선 아주 잘했어. 민선이 용기 있게 대답했으니까
정답이에요. 나오세요. 아니야. 정답이야. 잘했어. 완전 잘했어. 자, 이거 이따 전도사님이 줄게요. 우리 민선이. 잘했습니다. 용기 있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부탁하신 게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너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 이것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 지금 얘들아, 증인이 뭘, 증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너네 막 법정에 가서 제가 증인 이야기합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본 사람 또는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제가 이걸 봤어요, 제가 이걸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요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부활한 것을 전해주는 증인이 되렴 이렇게 부탁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문제일까요? 마지막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 남았네요. 자, 이거는 어린이 주일에 전도사님이 알려준 말씀인데, 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것을 닮아서 창조된 존재예요. 안 맞춘 친구 없을까? 자, 선희야, 알려줘. 아, 정답 안 맞춘 친구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도 못했어. 괜찮아요. 자, 하나 싶었더니 뭘 우익이 빠져 있었어.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것을 닮은, 우리 윤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잘했어요, 얘들아. 동그라미? 하나님의 형상이 동그라미일까? 하나님의 형상 동그라미야, 얘들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겉모습, 외모는 우리가 알 수 없어. 전도사님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전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의,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있잖아. 하나님이 머리 있고 팔다리 있고 눈, 코, 입 있고 이렇게 생기셨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 나와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 문제. 우리 지난주에 무슨 주일이었게 얘들아? 지난주에 어버이주일이었어요. 어버이주일에 저는 엄마 아빠한테 카네이션이나 편지 드렸어요 하는 사람 손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엄마, 아빠 또는 이모, 삼촌, 저를 돌봐주시는 어른들에게 카네이션이랑 편지 드렸어요. 거의 다 드렸어요. 전사님도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에 너희 어른들을, 부모님을 이것 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 하라. 우리 세 명 한꺼번에 대답해볼까요? 준비 시작. 공경하라. 정답이에요. 자, 세 명 다 나왔어요. 네 명 다 대답한 사람 다 나왔어요. 부모님을, 나 민준이도 대답했으니까 나와. 공경하라. 얘들아, 공경하는 게 뭔지 알아? 공경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요.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하면 안 돼요.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내 엄마, 내 아빠 순종하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게 바로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너희 부모님, 엄마, 아빠, 할아버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어른들을 공경해야 해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당연한 일을 할 때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전도사님 말이 진짜 많았네요. 11주치를 하려다 보니 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5분 컷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음은 끊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을 만나보기 전에 딱 한 명한테 물어봐야겠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수양선생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한 명한테 더 물어봐야지. 예종선생님, 그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복수하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상준선생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해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아, 맞소사. 잘못 물어봤어요. 그렇대요. 자, 오늘 등장하는, 아, 잘못 물어봤어.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이분을 알지 모르겠네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랑 5층으로 많이 불리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이라고 할게요. 우선 이 스데반은 나를 미워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행동했던 특별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인데 우선 우와 바글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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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봐. 교회에 사람이 많아졌어. 그러면 교회에서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할까? 조금밖에 없어도 될까? 많이 필요해.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서 말씀을 전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음식을 준비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 선생님들처럼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짜잔 뽑았어요. 몇 명을 뽑았냐면 짜잔 7명을 뽑았는데 자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 이름이 어렵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라는 사람들을 뽑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만나볼 이 스데반 선생님은 특별히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들아 우리 이거 알아 몰라? 알아요. 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당연해. 완전 정답이야.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못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그냥 예수지. 예수는 그냥 사람이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스데반 선생님의 가르침을 엄청 싫어했어. 아, 저 스데반 또 있어. 헛소리하네. 신성 모독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가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는 그냥 예수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일 뿐이야. 하면서 이 스데반 선생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스데반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저 스데반을 죽여버려야겠다 라고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처럼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 근데 얘들아 이 스데반 선생님의 표정이 어때? 내가 곧 죽을지도 몰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생겼어. 그러면 표정이 무서워, 슬퍼, 억울해 이런 표정이어야 되는데 표정이 성경에 쓰이기로는 천사 같았다 라고 말해. 표정이 천사 같았다는 건 뭘까? 막 엄청 예뻤다는 걸까? 막 엄청 반짝반짝 빛났다는 걸까? 천사처럼 평온하고 밝고 행복해 보였다라는 그런 스데반 선생님의 얼굴이 성경에 써 있어요. 이 스데반 선생님은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결국 이 스데반 선생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돌을 던져서 스데반 선생님은 하나님 곁으로 가고 말았어요. 우리 친구들 아까 꿀한송 때 외운 거 기억나?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했다고? 돌로 쳤어. 돌을 막 던졌어. 얘들아 사람이 죽을 정도로 돌을 던지면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아야 돼. 피를 엄청 흘리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스데반 선생님은 돌아가셨어. 근데 이 와중에 스데반 선생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가오니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전사님이 물어봤는데 사실 선생님들은 원래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야. 일부러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상준쌤이 대답하신 것처럼 스데반 선생님은 나를 괴롭히는 나를 미워하는 그리고 나에게
죽어! 이러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 스데반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이것이 무엇이었을까? 스데반 선생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희망? 희망? 희망 또? 믿음? 믿음? 사랑? 또? 복음 정답이에요. 희망, 믿음, 사랑 다 정답인데 복음, 전도사님이 아까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제목 읽었지, 복음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스데반 선생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하늘로 가셨다가 오실 것을 믿는 그 복음을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복음이 다 있어요. 성경책 안에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심겨있는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스데반 선생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요. 자, 우리 한번, 자, 이거 말고 우리 조이플라워 유년부, 강성교 유년부 친구들 입술로 직접, 집에 있는 친구들도 직접 고백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사님이 여기 위에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아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석교회 유년부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승리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가정들, 선생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유년부 예배실에 모여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귀한 복음을 통해 담대하게 살아가며 이웃들을 또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서 무너질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